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고민 많으실 거예요. 특히나 수술 방법이 아닌 가슴의 확대? 어머, 귀가 솔깃하시죠? 수술 방법이 아닌 때 가슴의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요. 출산 후에 달라진 가슴 변화에 안 그래도 이것저것 우울하고 힘든 거 많은데 가슴 변화 때문에 또다시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, 급격한 다이어트 후에 줄어든 가슴 사이즈 때문에, 그리고 애초에 나는 가슴 볼륨이라고는 그게 뭐예요? 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. 특히나 여름철 지났다고 간과할 수 없는 게, 가을에 얇은 니트 입기 시작하면 네. 니트랑 브라 사이로 이 니트가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저라고 저만 그렇겠어요? 아마 미스코리아니까 또 대한민국의 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네네. 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친구들 많죠. 워낙 요즘에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요즘은 사실 오늘 또 이 브라를 좀 착용하고 왔거든요. 착용하고 집에서 하다가 이게 붙이면서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사용도 편리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쓰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말씀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. 원리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맞춤형으로 마스크팩을 만들듯이 얘는 내 가슴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돔을 제작을 해줍니다. 그쵸? 사람마다 가슴 형태가 다 다르고 널찍한 가슴 흉곽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좁은 분들도 있겠죠. 요거를 사이즈를 맞춰서 해주는데 내 가슴에 돔형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기기를 작동을 시키면요. 내 가슴 있는 자리에서 아예 진공상태에서 음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쫙 끌어올리는 듯한 이 느낌 느낌으로 네. 뭔가 쫙 빨려 올라오는 듯한 느낌, 끌어올리는 이 느낌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원리로 되어 있고요. 요거 쓰고 있다고 내가 티셔츠 하나 위에 입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? 잘 모를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일 하시거나 책 보시거나 TV 보실 때 간편하게 착용하시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으시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아닌 가슴의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차오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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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꺼번에 왕 이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. 살짝 줄어들어요.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빈 공간을 알아서 저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뭔가 인위적으로 네. 인공적으로 무시무시하다는 그 수술의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이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A컵이신 분들, B컵이신 분들, C컵이신 분들 상관없습니다.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이 제품은 실제로 임상을 가지고 있어서 네. 어느 정도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?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,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가슴 확대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의료기기니까 의료기기라는 말을 믿고 들어오셔도 좋고